와, 야, 여기가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우와, 진짜 얘 눈으로 보니까 훨씬 예뻐. 귀여운데? 약간 인형. 저희 오늘도 같이 자요. 합방이다. 여수 밤바다. 저희 내일 여수 여행 갑니다. 내일. 몇 시간 있다가 여수로 출발해요. 설레? 근데 어디 갈지 하나도 안 정했고. 근데 어디 갈지 안 정했는데 재은이한테 지금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면서 정하면 되지 이러는데요. 추천점요. 영상 올라가고 나서는데 뭘 추천점요? 저 오늘. 와 근데 오늘 진짜 덥다. 멋있는데? 좀 잘 어울리나요? 오늘 포인트. 도시 여자 같아. 저희는 저기 여수 딸기멋지 저기가 엄청 유명하대가지고 엄청 옛날부터 있던 가게래요. 근데 저기 왔는데 저희 공사 중이래요. 우리가 그렇지 뭐. 그래서 다른 지점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볼까? 일단 바다김밥부터 그래, 먹어야 돼. 바다김밥이 여수의 바다김밥이 유명하대서. 가자. 순이네 밥상이 뭐 이 카드 작가한데. 순이네 밥상이 어딘겨? 일단 일로 가보자고. 우와 왔다. 여기에요. 바다김밥.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여기가 거의 필수품. 저희 누나가 추천해 주던데. 계란 갓찬치. 계란. 우리 이렇게 하나씩 갈래? 갓찬치 계란. 갓찬치 하나 중화원 가는.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 있다. 짜잔. 짜동. 우리 또 분이셨어. 아니. 깜짝놀랐어. 술 시켰는데 한 줄이 또 부신 것 같아. 대박. 넘내고 봤는데요. 짜라라란 또. 제가 먼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네. 짜라라란 따. 와우. 이거 뭔가 드라마 촬영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지? 짜라라라라라. 어. 우와 예쁜데? 야 니 지금 엄청 멋있어 보여. 약간 산뷰 착. 와 야 여기가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어 근데 니가 엄청 작아 보여. 완전 좋네.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와 멋있네. 일단 이거 먹어볼래?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세 개 시켰거든요? 응. 근데 이거 한 줄 더 주신 거야. 아귀채.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다 넣어주신 거야. 응. 이거 먼저 먹어본다. 그게 뭐야? 갓 참치. 갓 김치랑 참치 마요 같은데? 나도 그거 먹어볼래.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 아니야? 대맛있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갓 참치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응. 뭔가 맵싹한 참치 마요?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야, 쨔마니. 내가 여수에서 할 거 좀 찾아봤거든? 아르떼 뮤지엄 있더라. 아르떼 뮤지엄? 어 그걸 우리 제주도에서 한번 갔었다 얘가. 나 거기 너무 좋았잖아. 거기 갈래? 응. 나 길지. 쨔만해 보여. 귀여워. 짠 저희는 여수에 아르떼 뮤지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때 제주도에서 갔던 그 아르떼 뮤지엄에 왔어요. 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희가 제주도에서 아르떼 뮤지엄 처음 가봤었거든요. 그때 진짜 설렜었는데. 맞아. 그때 핫했다. 비치, 바다. 여기부터 가보자. 와, 이거 그때 그거다. 제주에서 봤던 거. 이게 그건가 보다. 제일 메인인가. 야. 와, 아프다 없다. 괜찮다. 우와. 아, 귀여워.
야, 쟤는 나 이거 못 지나갈 것 같아. 혹시 귀신의 집이냐? 네 얼굴도 안 보여. 야, 아니, 미안해. 진짜 귀신의 집 같은데. 귀신의 집? 아, 욕 나는데. 아, 왜 이래. 아, 야. 와, 야, 진짜 무서운데? 귀신의 집 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근데 진짜 이래서 막 인형 떨어져. 나 진짜 좋아. 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여기? 와. 역시 야르 때는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게랑 그 무슨 오로라 있는 파도 치는 곳이랑. 진짜 이쁘다. 이야. 아, 귀여워. 언제 서 있었대? 다시, 다시. 오. 그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귀여운데, 쟤네. 우와,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발레 신나는 저희 제주도에서 재현이가 어릴 때 발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노래 나오는데 재현이가 발레 알려줬었어요. 귀여워. 오, 멋있는데? 어지러워. 이 어릴 때 발레 잘했다, 이거. 어, 오, 유연한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오! 이제 나온 김에 딸기무침 사러 가자. 그러자. 우리 오늘 꼭 도전해보자. 짜잔, 여기 왔습니다. 딸기. 저희가 무려 전화해봤는데, 오늘은 잠시 공사 때문에 임시 휴무고, 내일 오픈한 데서 내일 또 가려고요. 일단 오늘 궁금해가지고, 이거 먹어보러 왔어요. 샤인바스켓도 있다. 이거 뭐 먹을래? 미친. 일단 딸기 타당금 두 개 하고. 완전 달아. 딸기가 완전 단데? 응. 네, 딸기가 크죠? 네. 그냥 딸기무침 먹어라. 딸기 나는 딸기 배불러서 딸기 못 딸기 먹겠어. 딸기무침. 어디가? 딸기무침 들고? 어허. 왔느냐? 아, 아까 오는데 엎어가지고. 재현이가 아까 오는 길에 엎었어요. 제가 지갑 두고 왔거든요. 그 딸기무침. 그래서 다시 지갑 찾으러 가다가 재현이가 급해서 떨어뜨려 버렸어. 개한다. 3,000원에 주셨으니까 됐다. 3,000원에 주셨으면 돼? 어, 그럼 땅에 떨어뜨린 것도 아니야. 여기 이쁘다 근데 진짜. 이거 한번 나갔다 와봐야겠다. 이렇게 뭔가 탁 트인 뷰. 와, 시원하네요. 나중에 저기 바다 여수 밤바다 갈 겁니다. 재현이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는 제가 불렀지만. 니도 노래 불렀잖아. 나 여수 밤바다 가고 싶어. 어때, 맛있어? 응? 아까 그 맛이야? 응. 존맛이야? 어, 아까 우리가 먹은 건 배당금인가 보네. 응. 이게 그 파당금, 찐 파당금. 줘봐. 안 되겠어. 키위도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맛있어. 부산에 있는 딸기모찌랑 다른 점. 일단 내 기준. 일단 떡의 그 피가 아예 다르고 과일이 더 튼실하다. 어, 과일이 그리고 훨씬 달아. 버버리맨이야? 얘 니 무슨 목욕하고 나온 아저씨 같은데? 쟤는 풀장으로 갑니다 이제. 네, 지금 풀장으로 가는데 가운을 입고 이렇게 가고 있어. 이제 사람 마주치면 부끄러운 거야. 우와. 야, 대존니. 그니까. 우와, 진짜. 야,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예뻐. 이렇게 약간 야자수와 함께. 야사수와요. 들어간다. 따뜻하겠지? 어, 따뜻해. 오, 개 따뜻해. 야, 개 따뜻해. 약간 야자수 아니야? 아니, 야, 내가 멀리서 찍어줄게. 완전 야자수 같이 서 있어도 모를 것 같지 않아? 귀여운데? 약간 인디언 박 같기도 하고. 와, 진짜 이뻐, 쟤. 되게 큰데? 어, 진짜 이쁘다. 됐다, 출발! 어, 어딜? 몰라. 출발! 오. 니 무릎으로 걷고 있어? 아니, 발가락으로. 발도 아니고 발가락으로 걷고 있어. 발가락으로 걷는 건 뭔데? 까치발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왜 이러세요?
너 왜 그래? 뭐가? 너 변했다. 뭐가? 쟤는 이 스파로 가자. 나 추워 죽을 것 같다. 나도. 와, 이 공기가, 여수 밤 공기가 아주 찹다, 맞지? 또 찍어, 사진 찍고 또 찍어. 밥 먹고 찍어. 옷 갈아입고 찍어. 그거 한다. 뭐? 네가 프레임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이거잖아. 같이 하트를 만들어야지. 만들어라, 니도. 그거 아니라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어? 언제 쪽이 이거? 이거 최신가, 아이가? 이런 거 안 하나, 요새? 이게 옛날에 했던 거, 아이가? 아이다. 요즘은 이런 거지. 아, 이게 뭐고, 이거지. 요즘은 이런 거라고. 니도 볼에 이렇게 해봐. 아, 그래, 나 그런 거 못해. 난 올리 이거다. 내가 아는 하트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 뭐 네 머리를 두 갈래로 쪼개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여수 밤바다가 그렇게 유명하대서 저희 여수 밤바다로 왔는데 지금 습기가 이 제가 카메라를 안 닦은 게 아니라요. 바다라는 게 안 보이는데? 이 습기가 엄청나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온다 해가지고 저희가 날씨를 잘못 잡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도 저희 가보자. 등대 하멜 등대. 와, 근데 뭔가 이거 디퓨저 필터 같은 거 씌워놓은 기분이다. 와, 별님 달님이다. 어때, 좋아? 야, 왜 객강구? 나 네 눈빛만 보고 알았다. 결국 저희는 여수 밤바다를 보지 못했고요. 아니 근데 우리 안 보려고 안 본 게 아니라 이게 안 보여. 안 보이고 그다음에 전진을 할 수가 없어. 니 뒤에. 왜 깜짝 놀래? 어 진짜. 아, 지금 개껌 정신 없어. 쟤는 이거는 멀리서 눈에 담은 걸로 만족하자. 그래, 우리는 봉기다. 어, 우리는 와본 거다. 여수 밤바다. 짱키. 어, 노래도 불렀다 와서. 아바다. 이 부분이 제일 유명한 거 아니야? 여수 밤바다. 아니 이거 이 부분만 부르잖아. 짠짜잔. 조식이 왔어요. 조식이 배달이 왔어요. 재현이 몰래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와, 빵이 따뜻해. 빵이 엄청 뜨끈뜨끈하네. 빵, 무슨 빵인지 모르겠지만 크로와상, 닭가슴살 샐러드. 이건 뭐지? 소세지랑 스크럼블 에그인가 봐요.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음료를 주나 보네? 오렌지 주스인가? 재현아! 뭐해? 꽃단장 한다 왜? 빨리 나오슈. 조식 묵게. 어, 우리 약간 뭔가 드라마 라이프를 즐기는 것 같아. 드라마에 나오는 집에 사는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있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적응이 안 되네. 우리는 이 시간에 자다가 우리 둘이 한 11시쯤 만나가지고 미지옥밥 먹을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너무 지금 엘레강스 아니야? 맛있다? 이렇게 피자빵 같은 느낌이야. 햄도 막 들을 거 안에. 어, 근데 여수 와서 있다야 맛없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나도 다 맛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과자들도 뭔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뭔? 뭔가 살짝 맛이 더 다른 것 같아. 좀 빼빼로가 좀 더 달고 있대. 뭔가 아몬드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미안한데 빼빼로 부산에서 사왔어. 아! 가자 아기 쟤. 야, 이 그 앉아 있을까? 진짜 예쁜데? 진짜? 어, 가자. 귀여워. 내 우산 봐라. 와, 저 에버랜드에서 산 우산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저희는 지금 다시 이순신 광장으로 왔어요. 저기 여수 딸기맛 아, 오늘 열었대요. 어, 전화해봤더니 저기를 가려고 왔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대기가 없어요 딱 지금 마침. 우와, 딸기맛집 종류가 많네. 어, 겁나 많은데? 아이스크림도 있다. 모치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와, 이렇게 나온다. 이 가방이 진짜 귀엽지 않아? 어, 엄청 귀여워.
와, 귀요미 가방도 받았어요. 어, 귀여워. 여수 딸기 먹지. 지금 집에 엄마가 있어가지고 애기들 보고 있어서 가서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 맞아. 엄청 많이 샀어요. 엄마랑 같이 먹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다김밥 먹, 에 바다김밥 포장하러 가요. 누나가 또 바다김밥도 사다 달래 해서. 바다김밥이 어디로 가더라? 일로 일로. 양손 가득이네. 얘 바다김밥? 딸기 먹지. 야, 무슨 산타 할아버지 같은데? 선물할 게. 그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지역 오면서 선물 잘 안 사는데. 그니까. 완전 맛있는 게 많아서 그래. 산타 할아버지 같아 지금. 어머 어머 어머. 나 거기 죽을 뻔했어. 와, 여기 전시관 왔어요. 녹테마레라는 전시관인데 약간 아르떼 뮤지엄이랑 좀 비슷해요. 요수는 이런 게 참 많다. 여기서 어린 왕자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그렇대요. 약간 우와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추리닝인 거 가지고 지금 저희 둘 다 지금 추리닝이에요. 밑에 전화 지금. 우와 이게 뭐야? 야, 여기 올라가 볼래 우리? 이거 등대인가 봐. 올라가. 어, 올라가 보자. 핑크 등대. 우와. 어제 우리 등대 못 깐고 여기서 하는. 어제 깐고 형님들이 지켜가지고 못 갔다 애가. 우와. 아까 여기 해 뜨던데. 해 뜨는 게 더 이쁘다. 앉아 떠? 어. 앉아있으면 해 뜨겠다. 여기 아까 지금 해가 졌네. 앉아있어 보자 그럼. 저기 우리가 있어. 어 뭐야. 우와 이쁘다 이거. 안녕. 야 진짜 이쁘다. 이 사막은? 와, 이 사막에 해가 이렇게 떨어져요. 야 진짜 이쁘다. 와 별. 밤이 이쁘네. 그니까 진짜 이쁘다. 비행기 출항. 출하... 누구야? 이거 아마 바뀌지 않을까 어린 왕자로? 와 비행기 추락했나 봐 저 사람. 저 사람이 어린 왕자는 아니겠죠 혹시? 에이. 어려 보이진 않는데. 전 이것도 유명한 자리다 얘가. 그 사막 여우랑. 나도 같이 앉아 있을까? 어 저기 앉아 있어봐라. 뭐해? 투명회장? 여기다. 여기 뭔데? 여기다. 볼풀장. 여기다. 이야 여기 뭐야? 하리보다. 아 귀여워. 아니 니 지금 왜 벌써 들어가 있는데? 풀벨레에서 못 난가? 근데 여기 되게 깊어 살짝. 와우씨. 야 니가 안 보여. 없어졌다. 아니 여기 진짜 깊어요.